국악의 고장 전주. 천년의 소리를 간직한 이곳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오늘의 주인공이 초대되었다는데요. 네, 오늘 온골 사랑방 손님은요 민요 자매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시죠. 네. 공주에서 바로 지적 장애 소리꾼 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요 소리꾼 이지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요. 인터넷을 통해 방송하는 보이는 라디오 특별 게스트로 초대된 지원이 전국의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뭐 준비하셨어요? 전국공 타령 준비했습니다. 네. 동생 송현이와 함께 구성진 가락을 쭉쭉 뽑아내는데요.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바루를 치니 이게 명산 천이 밝아온다. 딸들의 소리가 흐뭇한 엄마. 중증 지적 장애를 갖고서도 오랜 기간 꾸준한 연습과 노력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지원이. 어린 시절부터 지켜봐온 방수미 명창에게 요즘 지원이는 감동의 대상입니다. 가끔 중학교 때부터 봐서 가끔 공연장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대견하고요. 소리꾼 지원이의 특별한 성장,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먼저 할래? 나만요? 네. 물을 묻히시오. 대여섯 살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진 지원이는 혼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설픕니다. 됐어. 눈을 뜨면 어떡해. 오늘도 여덟 살 어린 동생이 꼼꼼하게 챙겨주는데요. 동생이 이렇게 막 씻는 거 많이 도와줘요? 네. 그럼 어때요? 기분이 좋아해. 잘했다. 안녕. 지원이가 공연을 다닐 때면 매니저 역할을 하는 엄마. 딸이 좋아하는 엄마표 건강 음료, 목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애들이 목을 자주 써서요. 대즙을 좀 자주 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목에 좋다는 거 대추, 도라지, 홍삼, 배 넣고 끓여주려고요. 얘들아, 배 좀 먹자. 아유, 마셔야지. 목이 좋은데. 지원이. 싸요. 넣었어. 소리꾼의 목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습니다. 잘 먹잖아. 안 써? 뭘 엄마가 제일 좋아. 말도 안 해. 매니저. 매니저야? 염색체 일부가 손실된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갖고 태어난 지원이. 지적장애를 동반하는 이 생소한 이름의 질환에 엄마는 막막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라고 되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질환을 갖고 있는 아이들 중에 미술이나 음악에 이렇게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면서 키우라고. 의사의 말처럼 지원이는 한 번 들은 노래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 후 엄마는 여러 가지 음악 교육을 시켜봤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피아노를 또 보냈는데 악보를 못 보더라고요. 악보를 볼 줄 모르니까 또 음악을 하려면 악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악보를 없이도 지원이에게 할 수 있는 게 음악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아빠하고 하다가 근처에 이제 판소리 전수관이 있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악보를 볼 필요가 없는 판소리를 찾아냈습니다. 7살 지원이는 판소리의 장단과 음정, 가사를 단번에 외우며 잘한다는 첫 칭찬을 받았습니다.
딸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엄마는 지원이가 나아갈 방향을 찾은 겁니다. 이제는 동생도 지원이를 따라 국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만남이 있는 날인데요. 딸의 재능을 발견했지만 실력을 키우고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분을 만나러 온 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음악 선생님을 찾은 지원이. 이건 뭐야? 편지예요. 박양주 선생님께 박양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원이에요.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양주 선생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지원 씨. 진짜 이렇게 지원이가 지금의 이렇게 지원이가 되기까지는 제가 선생님을 안 만났다면 그냥 지원이 드러내지 않고 장애를 힘들게 힘든 마음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용기 주셔서 지원이 중학교 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지원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정말 장애인 미술작가전도 가면 사실 엄마는 지원이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딸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숨겼습니다. 때문에 지원이는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실력도 제대로 늘지 못했는데요. 장애 진단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원이 어머니가 처음에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약간 지원이는 혼자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냥 있으면 학교에서는 거의 왕따예요. 그런데 장애의 그 진단 안에 특별반 아니면 특수반 도움반 안에 들어가면 얘는 모든 아이들이 얘를 울타리 쳐서 도와줘요. 또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서 지원이를 키워야 된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엄마가 그걸 이제 처음에 못 받아들였는데 저의 설득 끝에 울면서 받아들였어요. 왜 그거를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혼자 그렇게 떠안고 가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위로와 위안이 됐어요. 선생님의 충고로 17년 만에 장애아 신청을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온 지원이. 엄마가 지원이의 장애를 깨닫고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딸의 삶도 달라졌습니다. 역시 지원이.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며 연습의 양과 질도 높아졌는데요. 장애를 이해하는 사람들과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원이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괜찮았어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전국에서 지원이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문 소리꾼이 이제 상이라고 치면은 지원이는 지금 중상 정도 있지 않을까. 또한 다양한 무대에 서며 노래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지원이는 자신의 소리에 울고 우는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 출연도 하면서 인기 스타가 됐는데요. 우리는 민요자매 화이팅!
3년 동안 국내 공연 309차례, 해외 공연 11차례, 수많은 공연을 통해 수상한 트로피와 상장들. 지적장애를 넘고 특별한 성장을 한 지원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몽골. 몽골? 몽골. 네팔. 네팔. 베트남. 베트남. 일본. 일본.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세계 나라 갔다. 아, 지원이가 공연하러. 공연하러 간대예요. 딸의 재능을 찾아내고 장애를 세상 밖으로 내놓았던 엄마. 국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 선생님. 지원이는 이제 우리 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민요를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에게도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행복한 소리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